네, 온문학회 수석 부위원장님이시죠? 그리고 또 방송인이시고 우리 배윤자 선생님 축사 되시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에서 제가 감히 축사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조철수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. 아, 여러분 뭐 여기 제가 굳이 조 선생님을 그 설명을 안 해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도 이 전 장르를 내면서 책을 내신다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어쨌든 늘 도전 정신이 강하시고 항상 뭔가 열심히 사시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조철수 선생님께 큰 박수 드립니다.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고요. 책을 한 번씩 다 받으셨으니까 그 속에서 그 조 선생님의 삶이라든가 또 철학이라든가 또 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르의 글을 쓰신 거를 보시면서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드려야지 되는데 아마도 본인 작품들이 여기 없으니까 조금 덜 오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런 것이 항상 좀 서운해요. 본인 작품이 없더라도 축하하는 자리에 와서는 좀 많이 와서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도창현 선생님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다 잘하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. 저희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좋은 글 많이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